사도행전 진격의 증인 열 번째 시간 소망과 양심, 소망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나 아렌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나 아렌트가 쓴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 아렌트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 재판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이 아이히만에게 있었던 세 가지 무능성을 지적합니다. 그 세 가지 무능성은 첫 번째는 말하기의 무능성, 두 번째는 생각하기의 무능성, 세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의 무능성, 이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그렇게 비열한 짐승과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는데 어떻게 그 죽이는 과정에서 죽이고 있는 아이만 자신은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보통 죽이는 사람도 정신적인 충격을 입습니다. 정신 이상이나 파멸 또는 정신적 히스테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면서 스스로 미쳐가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아이만에게는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는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언어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학살 또는 유대인 이송과 같은 말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게 한 거죠. 예를 들면 학살이라는 단어 대신에 최종 해결책, 완전 소개 또는 특별 취급이라 말하게 하고 유대인을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데 그것을 재정착 또는 동부지역 노동 이렇게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군 생활을 이제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자, 물통, 숟가락 이런 게 자주 없어집니다. 군대에서 이제 군수 물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대단한 징계감인데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부대 내에서 내무반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대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군대에서는 훔치는 일을 위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의 것을, 옆 부대 것을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계속 없어졌다 채워졌다 하는 일이 군대에서는 반복됩니다. 나치도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학살이라 부르지 않고 최종 해결책, 특별 취급, 완전 소개라 말한 겁니다. 이런 언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실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보통의 일상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일들이라는 관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심을 점점 마비시키는 것이죠. 학살을 하고 있지만 용어는 특별 취급 또는 이렇게 최종 해결책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점점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학살이라는 것이 보통의 일상 업무로 오늘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상의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세뇌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새 번역에는 양심의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화인 혹은 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카우테리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보면 뜨거운 이제 열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뜨거운 쇠로 사람을 지지는 그 무서운 고문을 자행했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러니까 쇠로 이렇게 지지면 지져진 그곳이 이제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마치 양심이 낙인 찍혔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게 그렇게 비유하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해도 더 이상 감각이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무감각해진 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든 그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일컫는 거겠죠.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갈 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 양심에 성령님께서 호소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그 호소를 무시하고 양심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점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갑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도 많이 보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도 내버려 두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양심과 함께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양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침몰하는,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네. 믿음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지만 바울은 자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을 버리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서서히 침몰한다, 삶이.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 유대, 그 당시에 유대에 다스리던 총독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본문에서 이런 그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에만 힘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장이었던 23장에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세상 법정이 아니라 종교 법정 앞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죠. 2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맞습니다. 네. 계속 바울이 양심을 얘기하죠. 법정에서는 양심이 중요하니까요. 본인이 거짓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법정에서는 살아있는 양심이 중요하니까 바울이 계속 양심 얘기를 합니다. 자, 원적으로 볼 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성경 원어로는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그 수네이데시스라는 원어가 함께 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 것 또 나와 다른 인간이 함께 알고 있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통으로 알고 있는 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에 심어놓으신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법, 사회법이 아닌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라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회법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양심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는 것이죠. 양심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성소와도 같은 셈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지 바이런이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이렇게 말했고 또 러시아의 대문어인 톨스토이도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이제 불어로도 프렌치로도 이 양심이란 단어 이제 컨시엉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 이제 양심으로 번역도 되지만 또 불어로는 이 단어, conscience이라는 단어가 consciousness,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자각 이렇게 될까요? 양심뿐만 아니라 이 자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의식하는 곳,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기관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때로는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양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사람들이 산다는 데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참 인간이 되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를 씻어내고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나야 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나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아주 탁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죠.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다. 근데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마음의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는 그 속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떠난다거나 혹은 양심이 마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는 것을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 양심이 굳어져 가지 않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장로들이 바울 이제 죽이려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죠. 더둘로라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법정에 바울 끌고 가서 고소하는 이제 죄목이 세 가지죠. 소요죄, 나라를 흔들어 놓는 소요죄, 그리고 반란죄, 그리고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죄목 걸어가지고 법정까지 데려와서 바울은 변호사 한 명 없죠. 혼자 서 있습니다. 자, 최고의 변호사 대동하고 온갖 권력자들이 와서 지금 바울 하나 죽이려고 다 달려들어 있는데 바울은 혼자예요, 혼자. 자, 근데 바울이 일대 다로 싸우는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막 벌벌 떨거나 쫄거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죠? 바울이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산헤드린 앞에서도 당당했고 지금 세상 법정 끌려와서도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당할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양심에 꺼리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정 앞에서 뭔가 찜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바울이 변론하는 거는 아, 나는 이단 선전한 적 없다. 사람들 선동한 적 없고 그래서 내 뭐 편모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거 내가 도와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변증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것밖에 없다. 얘네들이 바라는 거 내가 동족들한테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양심을 지켜준 것,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게 한 것은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도, the way, 길. 한자로는 뭐 도고 한국말로는 길, 영어로는 the way. 복음을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더 웨이다 라고 바울이 변론하는데요. 바울은 이 도, 이 길, 복음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보호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고 양심의 핏부림을 받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저 인생 대충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더라. 까마득한 먼 훗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일어날 먼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곧 다가오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피날레이고 양심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끔찍한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만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라 심판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그래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고 얘기했죠.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몸에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7에서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께서. 자, 부활하는 건 다 똑같아요. 부활하여 한편은 생명을 얻고 한쪽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자, 바울의 이 부활신앙은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은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끔 했던 원동력이 되었대요. 자,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양심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사회법을 어겼냐, 아니면 내 양심에 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지금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지금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바울의 사상에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도의 마지막 날의 부활은 마치 마라톤 결승점과 같은 것입니다. 결승점이에요. 열심히 달려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성도의 삶의 결승점이 부활입니다. 그 결승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잘 싸우려고 하는 선수와 같이 크리스천십을 발휘하면서 결승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죄가 많고 인생이 별로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결승점이 뚜렷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한 절대로 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양심 지키고 제대로 사업 키우고 이러는 것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던데요. 치과 의사 하시는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요. 구라치고 이빨 뽑아내야 돈 번다는데요. 그 막 이렇게 제대로 하고 이렇게 나중에 오라 그러고 이러면 돈 못 번대요. 한국에서 양심 고백했다가 그 치과 가서 난리 났죠. 돌파매질 받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치과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치과 의사분들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양심껏 잘하세요, 양심껏. 세상에서 여러분 양심껏 잘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로마로 후송돼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또 비슷한 얘기로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감옥에서 고백하는 그 편지가 있죠.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야 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난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을 내밀면서 intentionally 달려가고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뭐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이라는 실체가 뭡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결승점이 어디예요? 어디 가면 됐다 싶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면 될 것 같고 어떤 학력을 쌓으면 될 것 같고 얼마나 큰 집에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결승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몸을 내미는 삶입니까?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여러분은 매일 아침 큐티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가슴에 품고 몸을 내밀면서 출근하십니까? 바울은 선교사로 출근한 거잖아요. 법정으로 출근하고 가이사라로 출근하고 뭐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뭐 대단하다 그러고 뭐 나는 뭐 직장 생활 그냥 하고 돈 벌고 산다 그런 식으로 맨날 생각하니까 성경하고 나하고는 별로 친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잘났다 그럴 거면 성경 왜 써줍니까 우리한테? 그 소망이 바울이 품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 남달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라서 대통령 하나 바꿔서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고 정당 괜찮아져서 바뀌는 어떻게 해놓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서 이 소망은 너무나 차원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소망이라서 도대체 너는 무슨 낙으로 무슨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 16 시작. 다만 하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분을 헛되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말을 준비해 두라. 이건 오늘날 같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베드로전서의 3장 15, 16절은 너무나 타당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찾아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선교, 찾아오는 전도가 이제 생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린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고대하고 그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세상 법정에서 세상이 우리의 양심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세상이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선한 양심으로 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때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적당히 사는 게 인생이지. 저렇게까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냐? 라는 조롱과 이 보수 꼴통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히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사랑 우리 성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삶의 이유와 소망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이유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때론 양심을 지켜서 손해본 것들을 감수하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세상 여러분 잡아놓고 신문해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노래한 젊은이였던 이 윤동주 시인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거침없는 삶을 살았던 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프런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